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조니 투 투모로우입니다. 여러분, 이 전시 미쳤어요. 주목받는 현대미술 작가 3인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라인업이 완전 신선합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대형 조각으로 표현하는 김태수 작가, 한국의 팝아티스트로 떠오르는 임지빈 작가, 가방을 활용해 독특한 작업을 선보이는 차민영 작가까지 미술계 주목을 받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번 전시가 특별한 진짜 이유, 바로 전시 장소가 공항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행객이 교차하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 공항에 가실 분들 혹은 공항에 가는 지인들에게 이 소식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전시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공항에서 전시가 열리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공항에는 거대한 공공미술이 참 많죠. 하지만 이런 작품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전시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달라요. 공항에 놓인 미술품이 아니라 아예 전시가 열려버린 거죠. 이번 전시의 주제는 내일로의 여정인데요. 수많은 여행객이 오가는 공항의 특성과 잘 어울리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꽤 많은 시간 이동을 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저마다 다르게 사용하며 살아가죠. 이런 이동과 시간의 개념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다가오는 장소가 바로 공항이에요. 이처럼 조니 투 투모로우는 여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참여 작가 3인의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제선 3층 대합실에선 대형 추상 조각으로 글로벌 아트신이 주목하는 김태수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불구불 주름진 곡선이 아코디언을 연상시키는 초록색 조각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산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놀랍게도 여러 겹의 금속판을 손수 구부려서 만든 겁니다. 이처럼 김태수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재료로 부드러운 움직임과 율동감을 표현하는데요. 새싹, 꽃, 바람, 물방울 등 자연 요소의 형태를 묘사하기 위해 커다란 금속판을 구부리고 연마하는 작업을 반복하죠. 때문에 작가의 작품은 금속이라는 차가운 소재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요. 자연의 웅장함을 표현한 스케일, 선명한 원색의 컬러, 섬세한 곡선의 조화가 시각적인 율동감을 만들어내죠. 이런 고급스러운 매력 덕분에 국내외 유명 호텔에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엔 영화 킬링 로맨스와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작품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번 전시의 출품작 태고의 신비는 여행길에 오른 산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계절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의 끝없는 생명력을 묘사했죠. 여행하면 흔히 낯선 도시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와 다른 기후 환경과 자연을 보는 재미도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해외 여행객을 위한 국제선에 설치됐다는 점이 인상 깊죠. 작가의 작품은 보는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며 감상하면 좋은데요. 관람객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율동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김태수 작가의 작품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위치해 있어 누구나 쉽게 둘러볼 수 있는데요. 친구나 가족을 배웅하러 공항에 올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들러서 관람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국내선 3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며 만나게 되는 거대한 곰인형 조각, 팝아티스트로 주목받는 임지빈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생김새의 곰돌이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통이 베어브릭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시즌마다 독특한 에디션으로 컬렉터들의 사랑을 받는 베어브릭, 유명 예술가나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한 경우 가격이 수십 배씩 오르죠. 작가는 이러한 베어브릭의 특성이 겉모습으로 타인을 쉽게 판단하는 현대인과 닮았다고 느꼈어요. 팝아트의 특징인 패러디 기법을 활용해 베어브릭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곰돌이 캐릭터를 만들었죠. 과장되게 커진 사이즈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곰인형들, 다양한 상황을 표현한 시리즈로 현대사회를 풍자하는데요. 그중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스페이스 인 러브 시리즈는 우리가 타인에게 좀 더 다정해지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노란색, 빨간색의 컬러풀한 감정을 입고 있는 베어브릭, 이목구비가 지워진 얼굴에는 표정 대신 행복, 사랑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낯선 여행지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생각해보게 하죠. 그 맞은편으로 가면 엄청난 호기심을 자극하는 또 다른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독특한 가방 조각으로 미술계 주목을 받는 차민영 작가인데요. 세계적 권위를 지닌 소버린 미술재단의 아트프라이즈에서 무려 두 번이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됐죠. 전시장에 놓인 다양한 디자인의 가방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안에 소지품 대신 독특한 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누군가의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디테일이 대박이에요. 진짜 어딘가 존재하는 실내 공간을 통째로 뜯어온 것 같죠. 혹시 유튜브에서 What's in my bag 보신 적 있으세요? 유명인의 가방 속 물건들을 통해 그 사람의 취향과 성향을 추측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작가는 이러한 가방의 특성을 1인 1우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가방을 맨 사람은 누구나 하나씩 자기만의 우주를 담고 있다는 건데요. 정착할 어딘가를 찾기 위해 매일 끝없이 이동하는 현대인들. 작가는 먼 미래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들을 떠도는 상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도시 대신 우주를 여행하게 된다면 가방은 일종의 탐사선이 되지 않을까?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가방 탐사선 시리즈는 차민영 작가의 이러한 상상을 작업으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작가의 가방 속엔 저마다 다른 컨셉의 공간이 담기는데요. 가방의 디자인에 따라 공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더욱 재밌습니다. 단, 다 보고 나면 자꾸 다른 사람들 가방을 쳐다보게 되니 오해받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처럼 내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흥미로운 작품들로 풀어낸 이번 전시. 놓쳐선 안 될 특별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참여형 전시이기 때문입니다. 전시장에 방문하면 제목이 적힌 캡션 스탠드와 작품 옆에 비치된 리플렛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스탠드와 리플렛 하단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깊고 재밌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캡션 스탠드의 QR코드는 작가 인터뷰 영상으로 연결되는데요. 작가가 어떻게 작업했고 작품에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죠. 만약 비행시간이 임박해 충분히 둘러보지 못했다면 리플렛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보세요. VR 전시장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미처 다 못 본 작품이나 마음에 들었던 작품을 손 안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죠. 눈앞에서 본 작품들을 3D 그래픽으로 다시 보니까 약간 공항에서 포켓몬고 하는 기분? 실물과 디지털, 두 가지 형태의 작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도 재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운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는데요. 공항 안의 두 전시장에는 각각 한 대씩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 뜬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 무료 음료 쿠폰 또는 NFT로 제작된 차민영 작가의 작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한정 수량으로 준비됐다고 하니 전시장 방문하면 잊지 말고 꼭 참여해보세요. 자, 이렇게 참여 작가 3명의 작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대형 설치 작품이 대부분인 만큼 꼭 직접 방문해서 감상해보세요. 이번 전시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전시 라운지와 국제선 3층 대합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벤트 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표갤러리 공식 인스타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올여름 김포국제공항에 방문하신다면 오늘 소개한 작품들과 함께 멋진 공항 인증샷 남겨보시면 어떨까요?